여러분 안녕하세요. 2017 택견 배틀 아나걸 노현지 인사드립니다. 네, 5월 23일인 오늘은 두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3배틀에서 맞붙을 두 팀은 안암비각팀과 수원전수관팀입니다. 이 두 팀이 어떤 팀인지 살펴보면요. 안암비각팀은 오늘 출전 명단을 보니까 이아람 선수와 김지훈 선수를 주축으로 해서 정말 노련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고요. 김재광 감독님이 이끄는 수원 전수관팀은 작년에 박승원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 선수가 오늘 또 중심적으로 좀 실력을 잘 보여준다면 또 좋은 활약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 양 팀의 또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어떤 팀이 이길지 또 질지가 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경기 전력 면으로 봤을 때 안암비각팀이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떤 팀이 오늘의 승리를 가져왔을지 지금부터 3배틀 현장 속으로 함께 가시죠. 시작! 네, 여러분 오늘 첫 경기 두 선수에게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암비각의 이아람 선수는 MOB를 받을 정도로 정말 최우수 선수로도 명성을 날렸던 선수이기 때문에 수원팀 입장에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첫 판부터 만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국환 선수도 노련함으로 많은 경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두 선수가 사실 만만치 않은 첫 상대를 만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아람 선수가 아랫바이즈로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굴을 정확하게 네, 경기 시간은 5분이고요. 지금 현재 2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 네, 쉽게 서로 공격할 타이밍을 주지 않으려는 모습이죠. 만약에 이번 판이 무승부로 끝나게 된다면 사실 수원 입장에서는 좀 선방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아람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중후반에 많이 출전을 해서 팀을 좀 결정적인 승리로 이끄는 역할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판 양 팀에게 모두 중요한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보다 이하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오면서 네, 수원팀에서 두 번째로 출전한 이창용 선수도 굉장히 경력 많은 선수입니다. 몰아치는 이아람 선수였습니다. 네, 일단 택견 경기 측에서는 체급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내느냐에 따라 또 내는 선수 자체가 전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전적을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두 번째 판에서 맞붙고 있습니다. 네, 무사히 시도를 했던 이창용 선수입니다. 네, 경기 중에 이제 이창용 선수가 발질을 시도를 했는데 이아람 선수 방금 잡아 넘기려는 시도를 했지만 또 먹히진 않았습니다. 네, 경기 시간이 중후반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방금 이아람 선수 잡아 넘기려는 시도 좋았지만 이창용 선수 잘 빠져나갔습니다. 네, 경기 시간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방금 이아람 선수 잘하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이창용 선수 역시 무게중심이 좋아서 그런지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이제 경기 시간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집중하고 끝까지. 알았다.
네, 경기 종료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승팀과 되면서 양팀의 깃발이 하나씩 내려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팀의 윤홍석 선수의 승리입니다. 네, 두 선수 신장 차이가 좀 나죠. 마크 세이드 선수 긴 다리를 이용해서 또 어떤 기술을 보여줄지 또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발질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윤홍덕 선수도 맞받아서 발질로 응수를 했는데요. 네, 역시 긴 다리의 장점을 이용해서 마크 세이드 선수가 아랫발질, 윗발질 골고루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담비각의 윤홍덕 선수와 스펀전 주간의 마크 세이드. 윤홍덕 선수와 스펀전 주간의 마크 세이드. 네, 아담비각의 윤홍덕 선수와 스펀전 주간의 마크 세이드. 네, 윤홍덕 선수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시작! 잘 들어가세요! 네, 이제 수원팀의 선수가 다소 좀 경력이 부족하지만 장찬희 선수 오늘 첫 출전인데요. 밀리지 않는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블록커가 도전하게 됐습니다. 윤홍석 선수 이제 일단 윤홍덕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체력을 아끼는 방향으로 좀 갈 것 같고요.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네, 날씨 크리스마 장찬희 선수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좋은 윗발 공격이 나왔습니다. 네, 윗발 공격이 나왔는데 물러거라가 또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남비각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세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조금 유지시키려는 쪽으로 가려고 할 것 같고요. 우선 선수가 장찬희 선수는 승리를 조금 유도하는 쪽으로 경기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남비각의 한경덕 선수. 네, 이제 다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 상태로 경기가 종료가 되면 수원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경고를 하나 받은 상황인데요. 네, 한경덕 선수가 승부를 한경덕 선수가 승부를 한경덕 선수가 승부를 장찬희 선수가 처음 모습을
네, 오늘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장찬희 선수. 보고 있는 장찬희 선수. 보고 있는 장찬희 선수. 김태형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승리를 가져왔는데. 네, 여러분, 수원팀의 마지막 선수에게 큰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팀의 박승환 선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작년에 정말 신예 선수로 우뚝 솟은, 경력은 많지 않지만 정말 승부사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뛰어난 선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김지훈 선수는 안암비각에서 항상 후반부에 출전을 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중심과 같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판 굉장히 중요한 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환 선수 기술이 정말 좋은 선수거든요. 승리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은 아랫발질이 나왔습니다. 네, 김지훈 선수 잡아넘기려는 시도 또 잘 막아내는 박승환 선수입니다. 지금 수원팀이 안암 쪽으로 승기가 기울어져 있는 과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다시 승기를 가져오는 상황이죠. 두 선수. 현재 수원팀의 마지막 선수 박승원 선수와 그 다음에 김지훈 선수의 대결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경기에 임하는 소감이 어떤가요? 같이 경기했던 선수들이 다 기술도 좋고 힘도 좋으시고 되게 빠르셔가지고 조금 첫 출전인 만큼 되게 경험이 부족해서 약간 고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결과적으로 승리를 두 번이나 챙기면서 팀의 승리에 일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승리를 예상을 하셨나요? 첫 번째 승리는 그냥 왔으니까 그냥 처음에는 1승이라도 하고 가자는 생각이었는데 뜻밖의 2승까지 걷어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운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첫 출전으로서 준비를 하면서 어떤 점을 중점에 두고 연습을 했는지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또 대한택견의 선수여가지고 저희랑 약간 경기 기술 같은 것도 좀 다르고 해가지고 약간 밑에 다리 잡히는 거 그런 거랑 밑에 아랫발질 같은 거를 방어하는 쪽을 좀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도 수원팀이 조금 성적상으로는 아쉬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올해 좀 성적에 대한 어떤 목표가 있을까요? 목표는 뭐 우승하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성적에 연연하기보다는 되게 후회 없이 경기 한 경기 한 경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까 굉장히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오늘 심정이 어떠신가요? 예, 일단은 저희 팀원들에게 이제 죽을 죄를 지었고요. 제가 감독님이 작전을 주신 대로 작전대로 안 해가지고 패인이 생겨가지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네. 네, 상대팀 수원팀의 끝에 나온 두 선수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좀 선배 택견꾼으로서 평가했을 때 두 선수가 오늘 어땠나요? 끝에 두 번째 친구 거리 기술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친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워낙 잘해서 그러니까 제가 맞닥뜨렸을 때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한 친구들이 제일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도 안암비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올해 좀 배틀 성적에 대한 목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뭐 작년에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선수들이 저희 다 좀 바빠가지고
오늘도 이게 인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같이 참여를 해서 최대한 즐겁게 안 다치고 하는 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수원팀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제가 안암비각이 오늘 경기 조금 유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승부의 세계는 끝까지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암비각 팀이 이하람이라는 정말 강력한 카드를 첫 판에 꺼내 들었는데요. 수원전수관의 이창용 선수가 두 번째로 출전을 해서 무승부로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장찬희 선수와 박승환 선수의 활약으로 오늘 팀워크의 승리를 보여줬던 수원 전수관이었습니다. 김지훈 선수가 마지막에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아쉽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박승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수원팀의 에이스로 떠오르는 그런 신예 선수가 됐는데 작년의 승리 경험이 올해에도 여지없이 발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찬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출전을 해서 의미 있는 두 번의 승리를 가져오면서 팀의 승리에 톡톡히 역할을 했다는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두 팀의 활약이 앞으로도 정말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같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